네, 오늘의 시그널은 유니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그 스테이크 먹을 때 소금 안 뿌려 먹으면은 아무리 육질이 좋고 육즙이 많은 고기여도 너무 밋밋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씹으면은 소화제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이 필수입니다. 소금이 메인은 아니죠. 예를 들어 소금을 한 통을 먹고 고기를 뭐 조그맣게 콩알만큼 먹진 않잖아요. 고기가 큰 상태에서 소금을 뿌려 먹는 거죠.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고기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금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은 지금 얘네가 하는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정화장치 스크러버. 이거 조선업체에서도 나왔죠. 뭐 황 발생을 시키면은 뭐 스크러버로 긁어내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것도 있고 내부에 싣고 있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버리는 것도 있고 스크러버 설치해야 된다. 그것처럼 정화장치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 주요 공정상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 조절 장치 칠러. 그러니까 증착 장비, 뭐 노광 장비, 식각 장비 얘네가 메인 스테이크겠죠. 근데 그 공정을 진행을 하는데 온도를 유지해주거나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이 장치들이 없으면 수율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니쌤은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스 스크러버가 35, 칠러 유닛이 31, 유지보수가 31입니다. 유지보수, 이 31이 높은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할 때 클래시스의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았던 이유가 맨날 몇백 방 쏟아보면 그 팁이 달아가지고 그 팁을 성형외과 피부과 선생님들이 다시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기계를 바꾸면 되지 않겠냐? 기계를 바꾸면 큰 돈이 들고 안정성이 떨어지죠. 계속 슈링크 시술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바꾸면 환자가 오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지금 유니쌤의 스크러버랑 칠러를 쓰다가 야 그냥 스크러버 칠러 그냥 왜 업체 바꿔버리자. 반도체 공장 중간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 있고 레퍼런스 확보된 업체에 계속 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계속 유니쌤 거를 쓰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쌤이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소모품 교체 및 매출이 발생된다는 거죠. 고객사별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 50, SK하이닉스 25,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20%가 있습니다. 지금 스크러버가 필요한 공정이 증착 공정 위주에서 식각 공정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이 업체의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식각 공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식각의 그 횟수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미세화되고 고단화되고 하니까 깎는 작업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제조는 진공 상태인 챔버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챔버 속에서 진공 상태들이 보니까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조절해주고 낮춰주는 칠러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죠. 결국 스크러버와 칠러.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이 계속 잘 돌아가면 잘 돌아갈수록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중국 경기가 회복이 돼서 오르면 오를수록 좋아진다. 결국에 소금을 빼고는 고기 맛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유니쌤은 스크러버와 칠러의 수요 증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네, 유니쌤도 후발입니다. 20개월 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20개월 선을 4개월째 두들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또 한 번의 큰 시세가 항상 2016, 그 전에가 보기 2007, 2010, 2015, 2016, 2021까지 2020년도 이 말 요거 살짝 쳐줍시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과열권에 이른 적은 얼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을 6으로 나눠보세요. 3년에 한 번 꼴로만 과열권에 접어드는데 그 3년에 한 번 꼴로 과열권에 접어드는 2020년 4월 달에 샀으면은 또 지금 제자리로 가가지고 엄청 아픈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50.2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0개월 선 지금 이 올라가고 있고 자 아까 전에 뭐 TSMC 뭐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아무 뭐 저기 얘기할 때 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뭐 길게 얘기할 시간 없고 TSMC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죠. 엔비디아는 설계도만 그리는 업체지 공장이 없어요. 엔비디아 걸 다 누가 만듭니까? TSMC가 만들죠. 그러니까 TSMC가 만들면은 그 뒤에 후공정이나 이런 판이 커지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후공정 뭐 이런 소금과 같은 존재 이런 쪽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후발로 20개월 선 돌파한다고 하면은 12,000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지금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쌤 같은 후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로 끝장을 보셔도 돼요. 좋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고점에서 흔들림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일어나던가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신 분들은 수익을 분할하셔가지고 후발의 순환매에다가 또 지금 길목지키기 해가지고 두 번째 수익까지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에서 완전히 끌어낼 때까지 다 수익을 가져가신 다음에 지금 편하게 좀 쉬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유롭게 대비할 수가 있겠고요. 혹시나 모를 무슨 미국의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대응하시려면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싹 먹어야 된다. 에코프로, 에코비엠으로 먹어도 좋고 반도체로 먹어도 좋은데 어쨌든 반도체로 끝장을 보실 분들은 반도체 순환매 끝까지 후발주자가 뭐 이상 평균 이상을 할 것까지 다 싹 다 먹어서 메인 디시와 소금까지 싹 다 먹어가지고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배를 두들기면서 한 3개월, 6개월 편히 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발 주자인 유니쌤의 길목 지키기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